이주 후보자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도 후원금을 모금해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자녀의 이중 국적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주 후보자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주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매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비양심적인 인사가 교육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주 후보자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더욱이 이주 후보자는 자녀 이중 국적, 후원금 사용 문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손대겠다는 것입니까? 공정과 상식은 없고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신자유주의식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주호 후보자에게 우리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